기도드립시다. 무너진 에덴 낙원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에덴 낙원에 들어갈 인격자를 만들려고 오늘 말씀 주시고, 사탄을 허락하여 큰 전쟁을 하고 있나이다. 이제 야곱이 미약해서 천번만번 쓰러져도 야곱의 집에 왕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잘못된 거 고쳐주시고 원죄는 뽑아주시고 지은 죄도 씻어주시고 완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성경대로 천의 몸에 갈릴리에 오셨나이다.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데 예루살렘이 싫어서 갈릴리 해변을 찾아온 베드로 단체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칠 때에 제자들이 따라 나섰듯이 오늘 동방에 어둠이 세계를 덮었을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여 저희들이 구이사 제단에 왔나이다. 열매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로 열매가 되니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첫 열매가 되어서 시온산의 할렐루야로 첫 열매가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루살렘의 부패, 인간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 고하신 에스겔서 읽을 때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 걸 깨닫고 이 땅에서 싸우는 큰 전쟁에서 따위같이 가야 되게 싸우니 7.8기로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1장입니다. 31장은 이제 강대 국가의 말론데요. 제11년 3월 초 1일에 이제 이 11년은 시드기야가 이제 잡혀간 11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그 애굽이 조강대국입니다. 그 구약 때도 애굽이 아주 큰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종살다 나왔는데 모세가 더 강합니다. 모세의 역사가 애굽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도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오늘 또 발가 발가락이 철가 지흙인데 애굽의 사상은 물질 사상, 자본주의고 마귀주의고 또 아수르 북방은 철의 사상, 철의 장막으로 강대국입니다. 이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근데 6천년 싸움에서 마귀한테 사상을 지켜서 맞아 죽은 사람은 왕권입니다. 1차 부활 순교자고요. 마귀한테 타협한 사람들 협상주의는 심판입니다. 그 지금은 스룹바벨 단체는 멸공 진리로 가기 때문에 마귀들이 밤낮으로 공격해서 완전히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그래 시편 22편에 다윗이 하나님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의 조롱거리, 비방거리, 해방거리입니다. 예수님 모델, 예수님 대행자 다윗이 사탄과 싸우다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아둘람 굴에 가서 숨어 있을 때 전국에서 다윗의 편이 400명,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열두 지파가 모두 사울왕 사탄의 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애굽과 아수르를 들어서는 것은 14만 4천 만드는 공장입니다. 고난의 풀무입니다.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예, 오늘 강대국들은 돈이 많습니다. 힘이 셉니다. 행복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대국가로 가서 이민을 갑니다. 거기 붙어서 좀 잘 살아보려고. 그 한국 사람도 미국에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래서 마귀 계휼, 미혹이 세계를 덮었는데, 오늘 러시아의 그 평화공존이 우리 한국도 좌파입니다. 전 세계에 다 덮였는데, 마귀가 속일 때 하와같이 거짓 평화를 따라갑니다.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산에 나무 밑에 그늘이 좋잖아요. 더울 때 그늘에 쉬잖아요. 오늘 이 지구촌에서 소련이 큰 그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으로 사람들이 편안히 쉬려고 들어간 것이 미혹받는 것입니다. 뱀의 계휼은 하와를 보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거짓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안 가지요. 근데 하와는 안 믿어서 갔다 이게요. 그래서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내 말은 백향목이었느니라. 나무 중에 뭐 백향목은 최고입니다. 향내가 나고 나무가 좋아요. 이름난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솔로몬이가 이 백향목을 수입해서 하나님 성전 지은 것이 프리메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남의 걸 갖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 집에 들어와서 잡아먹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이 세계적입니다.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침해. 보라는 것은 물을 조절하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보를 만들었잖아요. 그 보를 잘못 만들어서 또 세면대가 깨지고 물이 새고 또 말썽을 부립니다. 그 사람들이 물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보를 만들고 물을 조절해서 농사 짓고 수리 작업을 합니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그게 핵심은 지금 솔로몬 성전 바벨론 잡혀가는 이유에 대해서 애굽이 강하고 아수르가 강한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 교인들이 이방으로 갔다, 이방화가 됐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땅을 개간하고 돌을 제하고 극상무 포도나무 예수를 심었더니 가을에 가보니 들포도를 맺혔더라. 자, 예수가 참포도인데 극상무 포도를 심었는데 농부는 좋은 포도를 기다렸는데 가을에 가보니 변질됐더라. 들포도를 맺혔더라. 그래서 울타리를 잘라내고 기호를 세우고 저 북방을 불러와다가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예언이 여기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절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이 백향목 나무 말이죠,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무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자, 이제 아수르 정권, 애굽 정권이 높아지니 예루살렘의 솔로몬 정권의 정객들도 글로 따라가요. 사상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 이 에덴 동산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왔는데 축복의 동산이
아담은 뺏겼지만은 하나님은 찾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이 시드기야 정권입니다.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동산에 모든 나무가 북방, 남방, 아수르 애굽의 나무보다 더 약하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에 뛰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용의 세상이기 때문에 더 강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을 소망을 두고 세상의 걸 많이 가지만 복이라고 착각했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조목사 설교 나왔어요. 내가 재판을 받고 강단에 섰는데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깨달았대. 이제 제대로 나서요. 처음에는 삼박자 축복, 돈이 복이라 해놓고는 이제는 돈이 필요 없대. 돈 많이 가지면 안 된대. 제대로 됐다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은, 잘못 가면 때려서라도 바로 가야 될 겁니까? 그게 사람들이 아는 지식과 성경을 섞어서 혼합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면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때려서라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벨을 붙였는데 70년. 왜 그렇게 되는 원인을 지금 말하는 거죠. 원인. 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동산이 바벨론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자리를 못 지켰다는 것이죠. 그럼 아담 하와가 왜 쫓겨나 죽었느냐. 하나님 동산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하면 될줄 알고 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100%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10편, 14편에 다윗이 의인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4절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의 목구멍은 모든 같다. 그런데 5장에 아담은 오실자 표상인데 예수님 뒤에 줄 서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죄인이 됐지만은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 의인이 된다.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구원자로 와서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부터 우리 죄까지 다 걸머지고 대신 죽어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원리입니다. 십자가 의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지 의인은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의인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착각해서 나는 의인이지 나는 죄가 없지 속아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자기 약한 걸 압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우리 성가가 마귀와 싸우는 기도인데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지혜도 없어요. 나는 건세도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어라고 53장을 줬지 않습니까? 9절에요.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솔로몬 성전인데요.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렇게 북방 아수르 남방 애굽이 강해지니 시리아 정권이 아주 연한 포도나무 가지인데 에스겔 17장에 나오거든요. 수수께끼가 나와요. 독수리 두 마리 북쪽에 남쪽에. 근데 시드기야 정권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샌드위치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있게 70년 종 살고 와야 된다는데 시드기야는 종 살기가 싫어서 도망가려고 애굽의 정권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서 눈을 빼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북방이 아수르가 강해지니 에덴에 있는 나무가 투기했다는 것은 질투였다 그 말이죠. 10절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 즉, 그러면 대제국의 비참한 말로인데,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지금 있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대에 따라서 마귀 국가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글로 끌려갑니다. 바벨하가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손에 금잔 들고 붉은 옷 입은 음녀가 짐승을 탔더라. 일곱 머리 짐승.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KNCC 9개 교단이 세계교회의 WCC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14 총회를 작년에 했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는 망했지만은 육적으로는 승리입니다. 육적으로는 승리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그럼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이 에스겔 당시에 바벨론이 아수르는 열 지파 잡아갔고 바벨론은 유다 잡아갔는데 그 다음 시대 나라는 메대파사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준비된 종이 기름을 부음받고 와서 이사 45장 같이 베사사목을 자릅니다. 70년 될 때에. 그래서 바벨론이 하루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을 뺏겼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서 70년에 찾아옵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스룹바벨 단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12절에 바벨론 다음에는 고레스 시대입니다.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다른 민족은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다른 강대국이 있어요. 메데파사.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며 그 이 세상 정권은 일곱 번 바꿔지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쭉 시대적으로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 하십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한때는 강했지만은 하나님이 버리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일본 보세요. 대동아 전쟁 건설 때는 강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원자탄 두 개 때리니까 일본 본토에 무조건 항복 이유 없다 이게 하루아침 망했습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 다니엘 2장에 이제 우상 국가가 차례차례로 지나가는데 마지막은 돌 시대입니다. 천년 시대.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서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지하가 음부입니다. 지옥에 무지갱에 갑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가인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살던 가인이 죽어 음부로 가는데 이집트 바로왕 정권, 아수르 정권, 바벨론, 메데파사 모두가 일곱 머리가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종말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고 죄값으로 끌려다니고 매를 맞아 죽어도 예수님이 그 죄짐을 졌기 때문에 세상에 같이 살다가 한쪽은 지옥으로 야곱의 계통은 천국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늘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설교에. 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런 이제 세계적인 교훈이 예언되어 있지만은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바울이가 이거 설교했습니까? 신약에 못했어요. 이 예언서에 남은 건 90%는요, 스룹바벨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용이 스룹바벨을 그냥 두질 않아요. 막 밀어붙여서 사람 아니에요. 벌레요. 그렇게 10편의 내용이 70%가 다윗을 통해 기록했는데 다윗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싸우다가 직접 당할 때에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죄가 이렇게 많습니까? 왜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까? 왜 항소들이 나를 밀어붙입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승기를 했어요. 육적으로는 쓰러졌지만은 그 다윗이가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요. 그 가정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창을 두고 따라옵니다. 압살롬이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기울어졌습니다. 압살롬이 인물이 잘나고요. 머리털이 길고요. 인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압살롬이 왕되면 좋겠다니까 압살롬이가 기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길을 본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대모를 한 대모. 쿠데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급해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막 도망갑니다. 그래 왕궁에 궁녀들이 있는데 악신들이 압살롬 보고 야, 너 아버지 궁녀를 범하면은 너 아버지가 자살할 기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귀신이 들려서 아버지를 대적하다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산으로 도망가니까 따라갑니다. 그 나귀가 지나갈 때에 그 사람들은 머리를 안 깎고요. 상투를. 우리나라에서 옛날 상투 있잖아요. 그 나무가지에 압살롬의 상투가 딱 걸려가지고 나귀는 지나갔는데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덜렁덜렁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참 힘이 세요. 머리카락에 묶은 것이 나무에 걸리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군 요압이 가서 창으로 단창으로 압살롬 가슴을 찔러서 죽였어요. 그래서 목을 잘라서 왔어요. 왕이요,
원수 갚았습니다. 네 지금 뭐라 하노? 죽었나 압살롬이 요 대가를 가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이고 하나님 왜 내 가정 일이 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겠는데 네가 죽었나? 그 아버지 심정이 예? 그런 비참한 전쟁이 하나님의 기름분 선택받은 다윗의 집에 일어난 것은 종말의 그림자요. 예? 그래서 다윗의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면은 아담부터 줄줄이 촥 넘어집니다. 그런 그 비극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연분연 절기는 돌아오지만은 너희 집은 좀 다르다. 절기가 안 돌아온다. 필경 너를 내가 괴롭힌다. 아주 도망도 못 가게 담을 쌓아놓고 대를 쌓아놓고 안에 가둬놓고 집중 공격인다. 집중 공격. 그래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솔로몬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다윗의 집을 공격하던 붉은 용이 그 다음 순서는 솔로몬 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부귀 영화가 높아지고 하나님 사랑해서 성전도 주고 했는데 용이 친히 또 넘어집니다. 그 결과가 여기 이제 에스겔서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대 국가는 왜 필요하냐? 다윗의 왕국을 복줄였고 붙였다. 잘못했으니 매를 친다는 거죠. 오늘 스룹바벨 재단 역사를 위해서 강대국이 나와 있고 붉은 용이 공중에서 참수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가정 식구들이 일가 친척이 또 공격하고 그래 큰 전쟁이에요. 다니엘 10장에 큰 전쟁 세일회가 가는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면요 눈으로 봤느냐 말하지 말라. 귀로 들었느냐 말하지 말라. 이게 어디 있어요? 세계 통일 정치 이사야 11장 2절 3절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떨어집니다. 여러분 양심시대 대표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타고 나와서 얼마나 기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잔나무 뱀만 들고 살아났다는 거지요. 방주 뚜껑 열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좀 과하게 많이 마셨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었어요. 실수지요. 가정 식구 앞에서 아들 앞에서 옷을 벗었다 아버지가. 그럼 자식들이 아버지가 실수해서 옷을 벗었다면은 그 덮어줘야 도리잖아요. 그 한 놈이 강고를 했어. 아버지 벗은 거 봤다고 강고했어요. 그 사람이 새카맣게 굽혀가지고 흑인종이 됐어요. 하염의 자손이 됐어요. 말 한마디 실수로. 그 입을 좀 다물었으면 괜찮았겠는데 지가 눈으로 봤다고 아버지 실수로 하니 말하니 하나님이 두드려 패가지고 우리한테 교훈을 준 거예요. 여러분 흑인종 될래요? 흑인종 될래요? 간단해. 본인들은 말하면 흑인종 돼. 내일 뭐 들었다. 하지 말라 했는데도 한다 이거예요. 아담의 가정은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말 못하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거짓말 했다고. 그래서 이게 시드기야 정권이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 강대국이 잡아갔는데 강대국의 종말은 음부에 간다, 지옥 간다, 시큰 일하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세상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부자다 소용없어요. 죽으면 죽은 후에 사후가 문제지. 죽은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문제지. 그 무신론자는 무조건 지옥입니다. 신이 없다 했으니 하나님 대적했으니 또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는 그것도 지옥 갑니다. 그게 시온은 하나님 최고로 커야 새 시대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사상이 시온 사상이. 그래서 16절 봅시다. 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지던 때에
열방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이 진동이 나오잖아요. 땅이 진동한다. 학계 2장 6절인데요. 조금 있으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해요. 그런데 누가 오셔? 만국 보배가 사모하는 자. 만국 보배는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런데 구의사재단은 영광이 크다 했어요. 그래서 구의사재단에 스룹바벨의 지대를 놓고 인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머리돌만 내놓으면 태산이 평지돼요. 그게 스가랴 4장 7절 9절에 다림줄을 또 내놔요. 은총의 골짜기를 주고요. 진동한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도 산이 진동했어요. 그 산에 짐승도 가까이 못 오고 사람도 가까이 못 오고 하나님과 모세 1대1로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율법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산만 진동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하늘도 진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사도는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히브리서에 기록했습니다. 모세 때는 산만 진동했지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하늘도 진동한다. 우리는 진동찬을 예수를 받았으니 걱정 없다. 그 말이죠. 물대임을 받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백성도 지옥가요. 성전 방마당은. 그러니까 좋은 걸 따라갔더니 지옥이더라. 그 시온과 다윗은 아주 사람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배를 감춰둔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이사야 53장에 풍채가 있습니까? 없다 했어요. 아니 창조자보다 더 높은 신이 없는데 최고의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니 사람들이 볼 때 사람 대접을 안 합니다. 세례요한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마귀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버립니다. 그렇게 스룹바벨은 이제 돌아오지만은 예루살렘의 바벨라가 됐어요. 그래 바벨론에 가서 죽습니다. 자, 아름다운 나무를 지하에서 위로를 받겠다.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그래서 천년 지옥 가는 것도요. 어느 세속화 교회가 은혜 받아도 세상에 빠지면은 천년시대 못 가고 반대로 지옥 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맞지 못한 종들, 그래서 북방 칼에 죽어요. 예수님 칼에 죽으면 세세 불못 가지만은 북방 칼에 죽으면 천년 지옥 갔다 와야 돼요.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그리고 교회는 보좌를 믿어야 되지 강대국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사람 말 들어도 안 된다.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듣고 왕따가 돼도 고난을 받아도 입을 다물고 기다리고 참아야 되지. 연합하면 안 된다. 당을 지으면 안 된다. 고라당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그러면 사울왕은 지옥 갔어요. 어떤 목사님은 사울왕이 천국 갔다 가는데 자살하면 천국 못 갑니다. 가룟유다 천국 갔습니까? 가룟유다 자살했어요. 예? 자살은 살인죄예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죽였어. 그 버림받은 사람이지.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은 가인의 마음인데 아벨을 동생을 죽였어요. 천국 가면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보겠습니까? 미안해서. 그게 야 너는 막 평생 막 지옥 가라고 그래. 가인은 지옥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 1일 3서에 요한 편지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바로가 누구 애굽의 왕 아니요 바로와 모든 군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그 애굽이 좋은 게 아니에요. 물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따라가면 망신당해요. 그래서 돈과 같이 음부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32장은 애굽에 애갑니다. 세상 좋다고 따라갔더니 한란 일어나면요. 5개월 10일 한란 또 후 4년 반 한란 오면요. 그때는 속수무책이에요. 자, 제12년 32장 12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예루살렘에도 애가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서 그 예루살렘에 살아도 사상은 애굽 사람이라 마귀 따라갔다 그럼 그래서 애굽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영적으로 하나님 버린 사람은 앞으로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의 가운데 큰 악어라. 악어는 용입니다. 이사 20장에 리버야단 바다의 용을 죽이라. 그 용을 악어라 했어요. 악어의 행동은 욥기서 41장에 보면은 입에서 불똥이 떨어지고 콧구멍으로 연기가 나오는 게 담배거든요. 그 담배 피운 사람은 용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그렇게 예루살렘아 너 애굽 사상 따라가지 마. 망한다. 그 바벨론이 애굽을 먹 아수르가 애굽을 먹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고 차례차례를 먹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물에 묻혀 버리며 묻은 이제 물고기가 땅에 올라오면 죽잖아요. 묻혀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네 위에 앉게 할 것임이요. 온 땅에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임이요. 노아 때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 새들이 다 뜯어먹었지요.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저 하늘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게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요.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그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네 폐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희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그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게 할 것임이요. 자, 이집트가 망하는데 사람도 머리가 아프다. 우리가 속았구나. 그 용의 하수 국가들. 자,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시간도 없이
떨리로다. 이제 은혜 베풀 때는 곡식이 자라날 봄, 여름이기 때문에 조용했지만은 가을이 되면은 바람이 불고 잡초가 득새하고 알곡은 가라지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 가을에 농사짓는 가을도 그렇고 인종 가을도 알곡은 나타나질 못합니다. 가라지가 더 세요. 잡초가요, 곡식보다 더 힘이 세요. 나랑몬의 피도요, 나락보다 훨씬 한 뼘은 더 큽니다. 그 피가 더 성하고 나락은 약해지고 그 농부는 피를 싫어합니다. 또 곡식밭에 가라지도 싫어합니다. 그래 이것들은요 가만히 놔둬도 왕성해요. 그 곡식을 괴롭혀요. 조의사가 막 문질러서 상처를 내요. 오늘 정말 또 마귀가 득세를 해요. 강해요. 그 알곡들은 숨어 있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런데 심판하면은 마귀 떼들이 무시로 떨어. 그 지옥 가면요 펄펄 타는 지옥 불못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임하리로다. 내가 네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이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일곱 머리 가운데 계시록 17장에 이집트 첫째 머리지. 그다음 둘째는 아수르지요. 셋째 바벨론이죠. 차례차례로 잡아먹고 내려가요. 그 마지막 소리는 일곱째 머리 여덟째 방에 나왔는데 그 이상 없어요. 마지막이요. 그렇게 시온에 남은 자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머리돌이 우상을 치면은 돌이 태산을 이루고 우상을 없애주고 이게 심판과 제시됩니다.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13절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없어졌어요. 짐승도 사람도 그 유라데스 강이 에덴 동산의 큰 강인데 그 강은 아담부터 차례차례 잡아먹는 사람을 잡아먹는 강입니다. 그 마지막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에도 그 강가에서 짐승을 다 죽입니다.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새 시대 가면 강물이 정말 생수지요.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새로워지고 저주고 없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내가 애굽 땅으로 항복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그 강대국의 종말은 애가로 끝납니다. 슬픈 노래로. 왜 이렇게 살았던 거 종말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것이 영적 애굽이에요. 지금 영적 애굽이 물질 세계예요. 이 사탄 세계예요.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다음 17절은요. 남방왕을 위한 애가 지옥의 고통을 말하는데요. 제12년 어느 날 15일 에스겔의 이 묵시받은 연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 예수님 재림 때는 출애굽 때 같아요. 그 홍해 건널 때 춤추던 이스라엘 60만 대중이 시내산 앞에서 시험에 빠져가지고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생활 것 때문에 애굽이 그리워 가자고 그래서 애굽에 간 사람이 60만 대중 두 사람 남고 어른들 다 갔다고요. 그래서 애굽 사상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이쪽에서 다 죽었어요. 그 죽는 기간이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40일만 정탐하고 왔는데 갈 수 있어요. 근데 일일이 1년으로 연기해서 40년 죽을 사람 때문에 시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르라,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 것. 애굽은 겉으로 아름다워요.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할례 받았단 말이죠. 예루살렘 할례 받았어요. 아브라함 할례. 그런데 애굽 사상에 먹혔다 이게. 넘어갔다 이게. 걸려갔다. 그게 할례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죽음은 일반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살육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임이여. 그는 칼에 붙이울 것인즉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칼 심판의 칼 하나님이 짐승과 칼로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둘째 날 때 이렇게 붉은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화평을 제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짐승, 러시아의 칼 정치, 무력 정치.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어다가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거기서 음부 가운데서 거기 그에게 말함이여 할례 받지 않는 자 곧 칼에 살육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수르와 그 지옥에 가보니 일곱 무리가 다 있어. 아수르와 그 온 군대 온 무리가 있음이여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힘이 세니까 사람의 겁을 줬지요. 강대국들이. 일본도 한국을 얼마나 겁을 줘서 36년 동안 식민지 정치로 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뺏어가고 국가를 뺏어가고 이렇게 악을 했는데 지옥까지 충고하겠습니까? 거기 엘람이 있었고 엘람은 파산을 가르친대요.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음이여 하나님이 국가도 들었어요. 강대 국가도 종말을 위해서요. 그래서 파사 정권은 수르바벨 정권으로 종말을 보여준 것인데 그 당시 엘람 사람도 파사 사람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불신자잖아요. 할례 받으면 신자고 세례 받으면 신자고 세례 못 받았다 그 마귀 편이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서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하늘은 천국은 하늘이지 지하가 아니죠. 땅 밑에 지하인데 지옥이죠.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살아있을 때는 큰 소리 쳤죠. 힘이 세니까 그게 숨이 떨어지니 죽으니까 최하로 떨어지더라. 그 시온은 살아있을 때 짓밟혔잖아요. 약해서 넘어지고 죄도 짓고 욕도 먹고 사람 아니 벌렸지.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이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의 해방거리고 조롱거리입니다. 그렇게 살았지만은 세상이 바뀌어지니 그들이 왕이더란 말이에요.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현재 사는 게 문제가 아니요. 종말을 알아요. 종말을. 죽은 후에 세상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시대냐 지옥불못이냐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렀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의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힘이 셌지요.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니었도다.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음이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칼이 자랑이었어요. 무기요. 큰 칼이죠. 무력이죠. 핵무기. 이거 가진 사람은 지옥에 가서 칼을 베게 하고 산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지요. 화가 나지요. 우리 예수님 잘못 떴는데 로마 정부에서 체포령을 가져와서 잡아갑니다. 그럴 때 경호실장이 베드로인데 의분이 나가지고 칼을 뽑아서 호신용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깎아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베드로야, 혈기 내지 마. 성경이 이루어진 가정인데 칼을 집에 꽂아라. 칼로 쓰는 사람 칼로만 하는 거야. 내가 칼이 없는 줄 아느냐? 하늘에 12형 천사가 있어, 미가엘이가. 내가 성경이 아니라면은 천사를 불러오면은 이 로마 제국 없어져 버리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끌려가는 것은 이사야 53장 때문에 그래. 성경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로 베드로야, 뒤로 물러서거라. 앞에 나서지 말고 나는 지금 유월절 양으로 가는데 내 길을 막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이야. 네? 이 성경 이루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 앞에 서기 때문에 다 우리 대적인데 우리 뒤에 십상사체 있어요. 힘으로도 많아요. 그렇게 사명에 따라서 사탄과 싸우다 보니까요. 거슬려요. 거슬려. 그래서 그라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우는데 거슬린 장착겹이 같이 됐어요. 겉이 다 탔어요. 손도 못대. 손이 꺼멍무더. 꺼멍무더. 근데 속은 단단해졌어요. 왕권 받았어요. 이 모략적인 마귀와 전쟁입니다. 자, 칼을 배후한 사람들은 칼로 사는 강대국들이다. 그 말이에요. 칼이 힘이 아닙니다. 말씀이 힘이지. 그래서 그 백골이 육체잖아요. 살이 빠지면 뼈가 남죠.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이로다. 일반으로 폐망할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므로 하였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었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니으리로다. 누우리로다. 거기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와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가 첫째 짐승이죠. 애굽의 왕, 바로 왕. 먼저 가서 왕따가 돼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동생이 왔어. 야, 아수르 산헤립, 너 어떻게 온 거야? 형님 따라왔지요? 형님 갔었지요? 형님 히브리 민족 400년 동안 괴롭혔지요? 그래 여기 왔단 말이요. 그날도 형님 따라서 칼 가지고 열집어 잡아 먹었지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꼴 좋다. 야, 네 꼴 내 꼴 똑같다. 그게 기한이 없어요. 무기징역이라. 거기 지옥에 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지옥 갈 거야 안 갈 거야?
왜 그걸 물어봐? 아니, 본문이 나왔으니까 지옥이 어떤가? 응? 이 지옥에 갈수 있는가? 그럼 지옥이 아무도 안 가면 텅 비잖아. 그럼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천국 가는 티켓을, 표를 사야 돼, 표를. 그게 성신 받아야 되네. 또 천년시대 가려면 하나님 도장 받아야 되니. 근데 그게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나 정해놨어. 그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마귀를 붙여. 야, 사탄아! 공격! 공격! 그리고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 전쟁이요. 피곤도 봐요. 쓰러져요. 엘리야도 쓰러졌지요. 너드남 밑에서. 하나님, 더못 살겠어. 힘들어서요. 나 죽이세요. 아니야. 너는 이겼으니까 하늘로 와야 돼. 육체가. 그래서 떡 먹이고 물 먹여서 하나님 데려갔어요. 우리 제단, 엘리야 제단이었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 약해요. 근데 성령이 와서 붙들어줘서 한 걸음 또한 걸음 가고 있어요. 그 지옥에도 혼자 가면 안 되는데 일곱 머리가 다 가요. 그 제들끼리 위로를 해요. 응? 나사로가 지옥에서는 부자가 모르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여기 지옥에 보내가지고 물한 꼬부 좀 갖다 줘요. 물한 방울. 지옥이 물도 없는 곳이에요.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오늘 공산 국가들, 강대 국가들, 강포한 나라들 다 지옥 갑니다. 그 시온에 남은 자만 새 시대 가고 천국 가고. 그 시온은 평화의 기초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시온 산성 다윗이가 지대를 놨습니다. 왕권의 지대를. 솔로몬이가 성전 지대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이것들이 우리 땅 뺏어가려고 그래 집좀 공개하는 게 박살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샀기 때문에 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작정되기 때문에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 짓고 그다음 예수님 와서 성전 세우고 그다음 예수님이 재림해서 왕국 건설하고 이 좁은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골고다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입니다. 땅에서는 잠시 버렸지만은 세상이 바뀌어지면은 이 땅이 시온산 정부가 됩니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남으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곧 칼에 살육 당한 자와 함께 니우리로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그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새 시대 가서 새 시대 가고 길이 갈라졌어요. 그 에스겔서를 읽고 따라간 사람은 새 시대 가고 아예 봉해놓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은 사람은 못 가요. 때를 따라 양식 줬는데 양식 안 먹으면 못 가요. 그렇게 열심히 읽어 듣고 변화받고 새 시대 가야 됩니다. 그만 쳐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없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길이 노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무궁 그 세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더러워진 야곱들을 험과 점과 태가 없이 깨끗이 만들었고 생명의 주님이 땅에 찾아와서 야곱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하나님께도 백성에게도 제자에게도 버림을 받고 저주의 혹독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이다. 이 십자가의 의의를 안다면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지 않겠나이까?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말씀의 길, 마귀로 공격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약해도 주님 가신 길이니 7.8기로 가야만 되겠나이다. 강한 믿음 주시고 절대로 음부 지옥에 가지 않도록끔 우리 주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가 다 지었는데 죄값은 주님이 받았으니 이 은혜를 상상도 측량도 못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